3개는 뭔지 아세요? 3개? 간단하게 욕개, 새끼, 무섭기 그러죠? 욕개, 새끼, 무새끼. 자, 형상 있는 세계, 형상 없는 세계, 욕심 있는 세계. 그럼 이 물질적인 오감의 세계입니다. 색은요, 감정의 세계. 무색계는요, 생각, 감정과 오감의 어떤 뿌리들은 다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생각의 세계입니다. 그래서 아직 미세한 생각 하나를 못 떨치고 있어서 참나랑 합일이 못 되고 있는 세계예요. 여기는 미세한 감정들이 남아있는 세계. 여기 거친 오감에 대한 집착. 오감에 대한 욕심이 과한 세계. 근데 욕심은 진정됐는데 미세한 탐욕과 감정들이 탐진치가 남아 있어요. 거친 탐진치, 미세한 탐진치. 굳이 따지자면, 근데 그 중에 탐욕이 강조되고 이쪽은 그래서 욕계고요. 이쪽은 미세한, 굳이 말하자면 탐진치로 말하면요, 탐욕이 승하고 이쪽은 감정이 남아 있다 보니까 미세한 분노. 탐욕이 약해졌으니까 분노도 약해졌겠죠. 미세한 분노. 이쪽은요, 치, 어리석음. 생각에 어리석음이 있어서 아직 참나와 합일이 안 되고 있는 형식. 욕계, 새끼, 무색계를 멀리 찾지 마시고, 여러분 생각이 지금 무색계랑 연결되어 있고요. 감정이 새끼랑 연결되어 있고, 여러분의 오감작용이 물질계인 이 욕계랑 연결되어 있어요. 욕계는 꼭 물질계만을 말하진 않습니다. 물질계이거나, 연계 중에서도 저차원 연계. 물질계랑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연계를 말해요. 속세의 때를 많이 벗어버리면 새끼로 가요. 새끼에서 더 고차원, 새끼에서 명상을 하면 무새끼로 갑니다. 무새끼에서 초월하면 참나를 만나겠죠. 참나에는 탐진치, 생각, 감정, 오감이 다 없으니까요. 깨끗하죠? 요게 상단전, 중단전, 하단전입니다. 여러분 하단전이 오감 에너지를 맡았죠. 물질을 맡고 에너지를 맡았어요. 여기가 욕계예요. 여러분 욕망의 근원으로서 작용합니다. 여기 중간 단계가 감정을 맡았어요. 새끼. 여기 상계가 생각을 맡았죠. 그래서 무새끼. 그러니까 옛날 도인들 글에는 욕계, 새끼, 무섭계를요, 이렇게 밀교적으로 설명할 때는 요게 상중하단전을 말해요. 삼계를 초월해라 그러면 요거 세계. 상중하단전을 초월하라. 그래서 진짜 진여랑 하나가 되라. 이런 의미로도 씁니다. 왜냐하면 각 단전에는 여전히 불순물들이 있거든요. 그 중에 가장 정수만 모아서 이 세 단전을 초월해라. 근원의 혼연한 에너지와 하나가 되라. 도교식으로는요. 그런 표현할 때 저기 제가 이제 하도 여러 경을 보다 보면 이렇게 설명한 경도 있어요. 상중하단전으로 보는 경도 있어요. 그것도 설명드립니다.